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다수의 한인 학생들이 재학 중인 뉴저지 듀몬트 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총기 테러 위협을 암시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의 집에서 장총이 발견됐으며 학생과 교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뱅크가 직원 휴게실에 마련된 동전 모금함에서 거둔 2,523달러 33센트에 매칭된 5,046달러 66센트를 노숙자를 위한 비영리기관에 기부했습니다. 오픈뱅크는 매년 수익의 10%를 사회환원 운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시더스나이나이 병원 LA 노인국과 연계해 의료축제를 개최합니다.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 행사와 달리 유방암 검사가 추가됐습니다. 우버가 환자들에게 병원 진료를 도와주는 우버 헬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우버 헬스는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의 탑승을 예약해주는 시스템으로 병원 예약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병원과 환자를 연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미국인들의 57%가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과 공공문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의 85%, 공화당 지지자의 21%가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